저, 지니어스 친구단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판마트에서 디즈니 공주님들 개봉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요 피규어들. 이거 뽑고 나서 빌런 시리즈도 뽑았었죠. 자, 이렇게 디즈니 공주님들과 빌런들을 뽑았었는데, 근데 여러분 디즈니에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우리 공주님들 빌런 만나려고 등장한 게 아니잖아. 공주님들 누구 만나야 돼요? 그렇죠, 왕자님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피규어, 그동안 공주님들과 빌런들의 치여 강제 병풍이 될 수밖에 없었던 디즈니 왕자님들 시리즈를 한번 개봉해봅시다. 이 왕자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풀박스에 13만 2천원짜리 피규어예요. 근데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립금이랑 생일 할인 쿠폰 써가지고 총 89,454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걱적걱적, 그래도 비싸긴 하죠이? 자, 이번 시리즈 간단하게 훑고 가면 왕자님들만 있는 건 아니고 백설공주, 인어공주, 오로라공주, 신데렐라, 벨, 뮬란 같은 여성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디즈니에서 왕자님들이 병풍이다 보니 생각해보면 엑스트라보다도 비중이 없는. 첫 번째 거 개봉해볼게요. 짜잔. 오유, 왕자님이 바로 나오시네. 근데 누구세요?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데? 도룸마무 도룸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도룸마무 도룸마무. 자, 도룸마무 거래를 하러 온 왕자님은 프린스 필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필립 왕자님은 누구와 짝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 사실 이거 시리즈 개봉하기 전에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필립 왕자님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오로라 공주님과 이렇게 커플이라고 합니다. 짜잔. 근데 제가 오프닝 때 왕자님들이 거의 뭐 병풍이었다, 엑스트라보다도 못했다 라고 했었는데, 이 필립 왕자님은 좀 다릅니다. 우리 필립 왕자님은 말레피센트가 변신한 드래곤도 무찌른 왕자이면서 용사이면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도 한데, 그 사실 요정들이 서포트를 잘했지. 딜러보다 힐러가 잘해가지고 잘된 케이스. 두 번째는 요거. 짜잔. 오, 또 남자 캐릭터인데, 아, 얘는 알겠다. 뮬란의 리샹.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필립 왕자님께 큰 실수할 뻔했네. 필립 왕자님 요 파츠가 있었어요. 요렇게롬 발판 껴주고, 아, 손끝에 나비를 달아주는 거였네. 도르마무 거래하러 온 건 줄 알았지. 자, 다시 두 번째 캐릭터로 돌아와서 칼을 휙 하고 있는 리 샹인데요. 근데 이 커플은 좀 세다. 왜 이렇게 등장부터 칼을 들고 있어 둘 다? 자, 우리 리샹은 근육질의 마초 왕자님이신데요. 우리 뮬라니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청출어람이라고 나중에는 뮬라니한테 아주 찌발리죠. 그 샤뉴와의 전투에서도 리샹은 졌는데 뮬란이 제압을 하는. 짜잔. 자기가 가르친 뮬란이 너무 잘해서 강제 병풍이 되어버린 리샹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뮬란 커플도 완성시켰으니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요, 아, 이거 발판이 분홍색인 거 보니까, 아, 네, 느낌이 오죠? 미녀와 야수의 벨. 이게 무슨 그 중국 무슨 옷 그 그런 코스튬이래요. 오리엔탈 시리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벨은 요런 옷이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자세히 한번 보면 노란색에 요런 식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느낌이 비비에비. 다음 거, 네 번째네요. 네 번째는, 오, 자, 일단은 왕자님이에요. 자, 검은색의 머리가 인상적인 이분은 서른도 선생님이신가요? 자, 이번에 나온 왕자님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데렐라의 왕자님이었던 프린스 차밍 헨리 왕자님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오프닝에서 말한 엑스트라보다 못한 병풍 왕자님이 바로 이 헨리 왕자님입니다. 이 신데렐라가 1950년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그때 영상을 보면 그냥 신데렐라 만났다가 춤추다가 빠이야. 심지어 이 유리구두를 들고 신데렐라를 찾던 것도 왕자님이 직접 찾은 게 아니었어. 그 아래 신하가 찾더라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디즈니 왕자님들이 실존했다면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 지금 나왔었던 필립 왕자님은? 와씨, 겁나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 리샹. 약간 김동현 선수 느낌도 있고, 헨리 왕자님. 너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소화한다고? 자, 앞으로 나오게 될 왕자님들도 실사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봅시다. 다음 거 개봉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이번 시리즈가 중국어 시리즈여서 그런지 몸에 중국 당면을 감고 나온 백설공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백설공주와 비교하면 여기 있는 백설공주는 손에 사과를 들고 있는데, 이번에 나오신 백설공주님은 사과 부채를 들고 계십니다. 사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야. 짬이 쌓인 거지. 다음은 요 끝에 요거.
이번 것은 오야 또 왕자님이네요. 자 이번에 나온 왕자님은 약간 바다 짠내가 느껴지는데요. 이 왕자님의 짝 누구일까요? 바로 짜잔 인어공주 에리얼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에리 왕자님 실사 버전은 이 정도면 에리얼이 목소리 포기할 만했네. 우리 에리광자는 유쾌하면서도 굉장히 자상한 면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 말이 안 통하는 에리얼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자상함을 보여주었죠. 우르슬라도 뚜껑 패고. 자 이렇게 해서 공주님, 왕자, 빌런 한 세트로 나온 인어공주 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보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왕자님과 공주님 커플은 누구인지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에리얼과 에릭왕자. 애쉬네? 아이 농담이고요. 아무튼 저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떤 커플이 제일 예쁘신지 아래 댓글에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주시는 동안 저는 다음 거 개봉해볼게요. 요번에는요 머리에 다이슨 에어랩을 한 건지 굉장히 컬을 잘 말고 나온 이 공주님은 누구지? 아 이 장미무늬 보니까 알겠다. 바로 필리방자님의 단짝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오로라 공주였습니다. 아 이분들은 곤충 채집하러 나가셨나요? 자 아까까지 같이 있었던 예전에 오로라 공주님과 비교했을 때 머리에 따로 왕관은 없고 근데 헤어스타일은 똑같고 여기는 장미 여기는 나비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저는 이런 시리즈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리즈가 시리즈인 만큼 요렇게 같이 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자님 찾아서 드디어 잠에서 깼는데 다시 혼자가 되더니 잠이나 자야지. 아 이번 시리즈에도 시크릿이 있긴 있습니다. 심지어 시크릿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왕이면 시크릿도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것은 짜잔 짜잔 딱 봐도 신데렐라 릴렐라. 근데 포즈가 왜 이러셔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장마라서 그런지 이렇게 우산을 들고 나오셨고요. 또 신데렐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구두 대신에 레인부츠를 신고 나오셨습니다. 왕자님이 유리구두 들고 왔는데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번 디즈니 왕자님들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디즈니에는 엄청난 이스터에그들이 많더라고요. 그 겨울왕국2에서는 백설공주와 이 플로리안 왕자님 까메오로 출연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라푼젤은 머리를 자르고선 엘사의 대관식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 밖에도 이스터에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거 찾는 재미로 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누가 나올... 오 왕자님이시네요. 네 이분이 바로 백설공주님과 함께 겨울왕국2에 까메오로 출연하셨던 플로리안 왕자님이십니다. 그 1세대 정석 미남의 시초 최초의 디즈니 왕자님, 디즈니의 클리셰를 완성시킨 남자. 하지만 백설공주님이 난장이한테 치이고 마녀한테 죽임을 당하는 동안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마녀가 죽고 나서야 등장해서 백설공주님께 키스 쭉 해서 깨워준 병풍 왕자님의 시초이신 플로리안 왕자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플로리안 왕자님의 실사 버전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야, 이 왕자님들이 괜히 왕자님들이 아니네. 겁나 잘생겼네. 자 우리 백설공주님 그동안 솔로로 계시다가 드디어 짝을 만나셨고요. 이제 나머지 3개가 남아있습니다. 개봉해볼까요? 이번에는 짠! 아... 엘라스틴했어요. 찰랑! 자 이번에는 엘라스틴을 한 뮬란이 등장을 했고요. 그 뮬란의 짝꿍 리샹과 함께 이렇게 커플 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여러분, 얘네는 이제 국적이 중국 국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옷이 잘 어울려. 근데 백설공주랑 플로리아는 독일 사람이고요, 에릭은 덴마크, 필립이랑 헨리는 프랑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하잖아. 근데 얘네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어우 멋져. 얘가 훈련병 시절의 뮬란이라면 얘는 이제 내일 전역하는 말년병장 느낌. 솔직히 말해서 이번 거는 얘가 더 멋있습니다. 다음은 여거 누굴까요? 아오 이야 이거 이쁜데? 자 이번에는 빨간색 머리가 인상적인 에리얼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에리얼만큼이나 에리 왕자님의 비주얼이 지려서 난 개인적으로 이 커플 응원합니다. 이분들은 결혼해서 애까지 있잖아. 저는 이 둘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커플을 응원하시는지 아래 댓글에 많이 적어주세요. 자 이제 아직 짝을 못 찾은 벨과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가 벨의 짝꿍인 야수일지 시크릿일지. 뭐 사실 나한테는 벨의 짝보다는 시크릿이 더 중요하긴 한데 마지막입니다.
잠깐만, 야수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산속 어디서 도자기 구울 것처럼 생기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나온 왕자님은 벨의 짝꿍이자 짐승남의 원조인 아담 왕자님이 나오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기셨었습니다. 근데 마법이 딱 풀리고 나니까 이게 또 훈남으로 변신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아담 왕자님이 실사로 나온다면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야성미 멋지분다. 아니 근데 그런 분석이 있더라. 사실 벨은 힘이 겁나 센 공주님이다. 뮬라는 말할 것도 없고, 벨 같은 경우에는 야수였던 아담 왕자님이 쓰러졌을 때 혼자 들어가지고 말 위에 얹히고 이 발코니에서 떨어지는 야수를 이렇게 딱 잡고 있었던 그 장면, 3대 500은 그냥 쌉가능으로 넘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동안 빌런들에게 시달렸었던 공주님들이 드디어 이렇게 짝을 만나서 하나의 커플 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